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선원 자격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DID를 활용한 선원 자격 증명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. 선원 자격 증명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데요. 이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이번 시스템이 개발되면 선원 자격 증명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영구 보관함으로써 이 선원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.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선원의 자격 증명서를 보완하고 또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또 향후 4차 산업에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.